핸드폰이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면 이걸 왜 내가 뺄 수가 없고 저당 잡힐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준 거는 포진 준 게 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군다나 6.25전쟁 끝나고 나서는 다 돈 가져다가 집단 농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나아지는 거고 거기에 지주 거를 뺏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한테 임대만 한 거죠. 경작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재산이 왜 소유재산이 중요하냐면 아까 그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땅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졌다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양만 소유권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황산이면 불황심이다. 이거 또는 이거 불을 다 지우고 그냥 항산이면 항심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재산이 그러니까 똑같 항상 똑같은 재산이 있지 않으면 항심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똑같은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킬 어떤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그이저 항상 어떤 평정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다 똑같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나 뭐 정치 이론으로 들어가면 하여튼 그 자유의 이론을 확립한 존 로크라고 있잖아요. 근데 17세기에 존 로크가 벌써 이 재산권을 얘기한 거예요. 이 재산이 이 어떤 자유의 근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한 재산이 자유의 근본이라는 얘기나 이게 여기에 이 재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지켜야 될 재산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사유재산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경제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쟤네들이 계속 시장경제가 아니라 공유경제니 뭐 이렇게 온갖 말을 다 하는데 그건 다 공산주의적인 거고요. 공짜가 들어가는 건 다 사회 뭐 공유 이런 거 들어가는 건 다 공산주의적인 요소고요.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분리해서 쟤네들은 뛰어놀려고 그러는데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전이 한쪽에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시장경제가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굴러갈 수 있어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거 들 때까지 제가 딴소리한 거고요. 자 이게 주인공하고입니다. 주인공하고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흔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매도하기 위한 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김일성서부터 다 그 조직적으로 시작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먹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완전히 독재자로 매도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한테 부정선거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한 것이라는 게 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한 게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58년에 아까 미국 원조가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경제하고 정치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이게 경제가 나쁘니까 지금 이 문정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흔히들 경제하고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그 4.19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면은 58년에 미국 원조가 대폭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도시의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실업자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사회는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봉암 씨 사형에 처하고 경향신문 폐간하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1960년에 대통령 선거가 와요. 그래서 이제 3월 그 또 이 강의 그게 날라갔어요. 이 마우스 어디 갔죠? 예. 아이고 강의가 끊어져가지고 모처럼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게 참 나 죄송해 죽겠네. 낫겠어요. 제가 이거 보고 그냥 하고 저기 원고 보시고 하시는 게 낫겠어요. 이걸 압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원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60년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당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 박사가 미국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사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한 경쟁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통령 선거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 박사가 당선돼요. 그리고 90% 가까운 표로 당선이 됐는데 부통령이 문제였어요. 사실 이기붕이 별로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당선 표를 보니까 80% 가까이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은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그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어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표 결과도 조작했고 유권자 조작도 하고 뭐 등등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시위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처음에 이제 마산에서 그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시위에 가담을 했다가 경찰의 추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4월에 그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는데 한쪽 눈에 추루탄이 박혀진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4.19라고 그러는데 그 전날 4월 18일에 고려대 학생들이 먼저 길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9일에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19일에 시위에서 18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먼저 장면 부통령이 사임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사임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학 교수들이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4월 25일에 대학 교수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뭐 피를 뭐 헛되이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길에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 하야하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할 준비를 해서 그 당신의 한때 제자였던 허정을 이제 불러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야를 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4월 26일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야 성명에서도 주목할 게 뭐냐면요.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을 떠나도 원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쭉 얘기하면서 맨 끝에 가서 공산주의에 대하여서는 부단한 주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 건국에 관한 거를 이제 뭐 누가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국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정책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년 동안의 이 한반도의 정책을 표류라고 한마디로 단언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도 정책이 없었고 소련은 처음부터 김일성이를 데려다가 소련의 위성국가를 세우려고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건국투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도 그 고비고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이승만 박사는 그게 소련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됐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게 이제 김구 선생하고 차이입니다. 김구 선생은 이 국제정치적인 안목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일투쟁에 있어서는 정말 그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그 시각 뭐라 그럴까요? 국제정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약하셨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는 워낙 국제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분단된 모든 것이 소련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4.19에 물러나는 그 하야 성명에서도 공산주의를 대해서는 부단한 주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야하고 이틀 후에는 그 이기붕의 아들이었다가 그 입양됐었던 이승만 박사한테 입양됐었던 이강석이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부모를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정치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가는데 흔히들 이제 이때 하와이로 간 거를 망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한 적 없습니다. 망명한 적 없어요. 뭐 지금 뭐 오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북한의 이탈리아 대리 대사라는 사람이 망명하려고 뭐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치적인 망명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그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망명이라는 게 한 적 없다라는 거 이거 보세요. 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의 준말이냐면 망명도주라 그래서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피해서 멀리 도망한다 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한 적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거죠. 하야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그런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난 거예요. 순순히 물러나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독재자면요. 이때 무슨 뭐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이 죽든 말든 탱크를 가지고 하든 뭘 하든 해서 자기 정권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물러나겠다고 물러났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허정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하야하기 전날 이 그래서 허정 선생이 이제 옛날에 그 이승만 박사가 잠깐 YMCA에서 활동하실 때의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정한테 믿고 맡긴 거죠. 그래서 이 허정 씨가 이거를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바꿔서 과도정부를 꾸려가지고 이제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공화국이 내각 책임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19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무슨 민중혁명 지금 무슨 촛불혁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런 식의 그 민중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서는 벗어난 적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정부의 성립과 좌절 이거는 민주당 정부는
물론 이제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민당이었다, 민국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민자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민자를 가져오는 건데 이 민주당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처음에 국정 방향도 일공화국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반공을 확고히 한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라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 계획도 세우고 국토 개발 계획도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몇 가지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요 전부 길로 뛰어나와서 시위를 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4.19라는 거를 통해서 정권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아 이게 시위를 통하면 뭐든지 된다라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시위를 하느냐,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길에 나와서 시위를 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담임선생님 전학 전근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데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모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위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그 상황에서 시위를 뭐라고 그래요, 단속해야 될 경찰관이 봉급 올려달라, 처우 개선해달라고 경찰관이 시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시위 숫자라는 게 이루 말았어요. 뭐 요새 보면 아시잖아요. 뭐 민노총이 뭐 이번 정권 출범한 다음에 뭐 900번을 했대요. 뭐 몇 번을 시위를 했다면, 예? 만 번 했다는 거죠. 만 번이었어요. 아이고 참 어마어마하고. 자,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데 이제 이 와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학생이 급진화됩니다. 지금 왜 얼마 전에 무슨 뭐 누구 환영 백두 칭송 무슨 뭐 칭송위원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이 과격화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사회대중당이 아마 침투한 것 같은데 그 굉장히 급진적인 정당이 대학생한테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좌파 이념 정당하고 대학생 중에 급진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뭐 즉각적으로 남북 대화를 해서 중립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민족통일연맹이라는 단체를 출범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부한테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니네가 통일 세력을 방해하는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그 플래카드의 제목이 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 이제 우리가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원 노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2만여 명이 사회주의적 변혁.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란 말은 못 쓰지만 이제 공산주의라고 말하면은 국가보안법 같은 데 걸리기 때문에 말만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는 뭘 지향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집권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구파. 그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공화국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장면 총리가 실권자예요. 그런데 윤보선 씨가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에 구파하고 신파가 파벌 대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당이 쪼개져서 갈라져 나옵니다. 이게 원래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게 옛날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하고 집권당은 파벌이 갈라져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윤보선 씨가 구파였는데 민주당에서 잘라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주당이다 해서 신민당을 만들어요. 그 신민당의 어원을 아시겠죠? 새로운 민주당. 그래서 신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민당을 창당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싸우는 사이에 북한은 이제 남한에 또 이제 평화 공세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때만 해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그 경제적으로 크로스가 일어나는 게 70년대 초라 그러는데 72년 내지 3년이었다 그러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더 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해방된 당시부터 원래 이 남쪽은 농사를 짓고 북한이 공업지역이 일제시대 그런데다가 이제 소련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더 그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었는데 또 안 올라가네. 그 남한에 대해서 이제 평화공세 북한이 평화공세를 벌이면서 뭐 남북연방제를 제안을 하고 지금 요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연방제 한다라는 거. 이거 똑같은 말이 북한이 이게 변하지 않는 게 두 개라고 그러잖아요. 미군 철수하라는 거 하고 연방제 한다라는 거. 이거 그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답니다. 특히 미군 철수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 미군 철수. 그래서 이제 평화공세를 하면서 뭐 남한에 전기를 보내주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이 전기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48년에도 했잖아요. 48년에 김구 선생이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남한한테 저수지 물도 계속 보내주고 전기도 뭐 끊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끊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다시 왜냐하면 남한 사회가 혼란할 때는 꼭 저들이 연방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보내주겠다 뭐 이러면서 하니까 남한 남쪽에서는 대학생들 이런 사람이 이제 급진 세력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 사회가 혼란해서 시위로 날이 지새우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61년 5월 16일 날 군부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도 그 이 쿠데타가 사실은 성공하기 어려운 쿠데타였다는데 그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 장면 박사의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그 장도영인가? 네. 장도영 씨도 그 약간 그 거취가 뭐 했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그 전날 정보를 입수했대요. 그랬는데도 당시 한강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한강다리에 병력을 거의 뭐 중대병력인가 밖에 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가사의가 몇 개 있는데 쿠데타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성공한 그 불가사의가 몇 개 있는데 그 이제 그래서 이제 한강을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들어왔는데 그 장면이 총리인데 숨은 거예요. 저기 해화동 수녀 그 성당의 수녀원에 가서 2박 3일을 숨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 물론 뭐 미국 대사 쪽에 뭐 대사관 쪽에 접촉을 했다고는 두 번인가 연락을 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상황 다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개인의 그 역사에 있어서 보면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개인이 피신을 해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끝난 다음에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 윤보선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군부 그 쿠데타한 주도한 세력들이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올 것이 왔구나라고 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쿠데타가 이런 것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예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그 군부로 이제 그 정권이 넘어갔고요. 이공화국은 1년도 못 돼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유 이건 뭐 괜히 정신없이 얘기하느라고요. 제대로 말씀 못 드렸고요. 뭐 질문 있으시거나 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말씀하셔요. 자료.